어느 정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알아야 되니까. 일본 그럼 고향이 어디예요? 도쿄요. 그럼 완전히 혼자서 그냥 홀로 다시 놀아 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여기서 정착하신 거예요? 네네. 처음 온 이유는 뭐예요? 처음에? 처음에 3개월만 여기서 공부? 맛있는 거 먹으면서 공부하려고 생각했어요. 여행 겸 이제 어떤 예, 견문을 위해서 왔는데. 그래서 자리 잡은 거네요, 여기서? 자리 아직 안 잡았어요. 여기 맨날 또 하면 필요하면 유이 씨 좀 가고 제가 여기 하면 안 돼요? 나 잘해. 예쁘니까 다른 일도 많아. 아줌마, 형님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?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밖에서 먹어요. 왜요? 야채 같은 것도요 한 면에서 먹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. 양파 같은 것도 많이 사야 되고. 맞아요, 맞아요. 많으니까. 많으니까.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혼자서 해먹으려면. 근데 그 간단하게 이왕이면 주방이 온 김에 주방 증급 좀 들어갈게요. 어떤 사람이 있나? 이렇게 간단히 보면. 살림이 너무 없어. 살림이 많아. 근데 많아야 될 이유도 없고. 라면, 카레, 치킨 타올.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꼬지마, 꼬지마. 여자분의 살림살이를 보는 건 처음인데 지금. 카레 또 맛있지. 아 이거 냄새나. 일본 가서 먹어. 아 이거 냄새나. 냄새. 잠깐만 되게. 신기하지? 왜 이런 냄새가 나지? 자기도 냄새 맡고 무안해갖고. 아니 잠깐만. 나는 여분의 인간적인 사이를 봤어. 그러니까 뻔뻔한 탁월한 여성분이 아니야. 이거 약간 생기지. 아니 자기가 그래서 내 깜짝 놀랐어 지금. 아니 앞치마에서 꼬랑내는 처음 봤다고. 냉장고 한번 볼까요? 냉장고? 냉장고를 보죠. 냉장고는 뭐 있는지. 냉장고도 참 진짜.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나? 김치 있고. 짬짬뽕인데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.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몇 개. 소세지. 과일 땅콩 있고. 짬짬뽕인데 일본 음식도 많이 없네. 제가 볼 때는요. 이 집은 자세히 보니까 형. 뭐야? 사유이 씨 밥보다 여기는 개밥이 더 많아. 개밥이. 땅콩다. 아 사유야. 이게 먹을 수 있을까? 땅콩이 거의 산삼 수준으로 썩었어요. 땅콩이 거의 산삼 수준으로 썩었어요. 흑수기님 땅콩처럼 지금 썩었는데 됐다. 제가 뱉었어. 나 먹었는데 쓰다. 야 유리야 너 그러면 너 좀 좀 더 꼼꼼하게 살아야 돼. 그러네. 유리야 너 여자같지가 않아. 아니 지금 집밥 먹어도 안 하겠어.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. 아 오래됐어요. 오래됐죠.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? 집 생각나는 거? 집 생각나는 게 가리라이스요. 가리라이스. 가리가 사실은 그 저 인도식으로도 유명하지만 일본인분들 굉장히 또 카레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카레라는 게 세계 3대 카레가 있어요. 그래서 인도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태국, 네? 태국에서 건너와서 일본. 그러니까 일본. 각자 맛이 좀 다릅니다. 일본 카레 너무 맛있어요. 일본 조금 그러니까. 단맛이 좀 있죠. 네. 그리고 니쿠자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. 돼지고기랑 그 감자랑 볶음 하는 거 있어요. 이거는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남자들이 난리 나요. 그래? 여자가 이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. 그 남자 보실 때 말해야 돼요. 니쿠자가 만들 수 있다고. 일본에서 남자분들이 그러면 여자친구를 고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? 기준이요? 뭐 요리를 잘해야 된다든지. 요리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애교가 많아야 돼요. 일본 남자들이 애교를 좋아하거든요. 어떻게 예를 들면? 이런 거. 언니, 일본 남자들 뭐야? 그게 애교야? 주문 나가도 없어. 그리고 오늘 저 석순씨 집에 갔다 왔어요. 네. 혼자 살잖아요. 혼자 살아요? 해서 요리를 좀 해서 왔어요. 맛 좀 보시라고. 진짜요? 예. 같이 먹자고. 한국 음식? 홍석전 노하우로 만든 음식이야. 진짜요? 이게 뭘까요? 맞춰보세요. 이게 뭔지 아무도 못 알아맞혔거든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이게 뭔지. 진짜요? 자, 한 입 비벼먹고. 질기죠. 못 맞추는 뭘까요? 지우기 같은 맛이 가는. 지우기. 맞아 맞아. 한번 딱 씹어 먹어. 조금 질기긴 어묵 같죠? 평소에 맛집 많이 다니잖아요. 네네. 맛이 있어요 없어요? 요 괜찮아요. 요 괜찮아요. 오. 괜찮아요. 냉정한 서열이가. 분위기가 있죠. 분위기가. 괜찮은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. 제가 사실은 이게 칼로. 라미네이터 네 개 하니까. 한번 잘라 먹어야 되는데 방금. 그 부채가 라미네이트는 아니죠? 여섯 개. 대단하다. 이거 뭐야? 이거는 말하 그냥 너무 예쁘게. 아 예쁘게. 네.
F형, A형이요? 아니에요, O형이에요. 세 저랑 똑같네요. 예민한 O형이에요. 근데 반응은 어떻게?